와,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미설, 미설, 탕으로 만들었어. 야, 눈 많이 내리니까 우리 캠핑 고고 합시다. 알겠죠? 귀여미. 스텔스. 아빠도 신발 신고. 오늘은 반만 이렇게 스텔스 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출발합니다. 옆에 이렇게 해놓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아시죠? D4 캠핑 카 텐트. 이게 원래 방충망이죠. 근데 저희가 내부에 그 창문 가리는, 밖에서 어차피 보이진 않겠지만 창문 가리는 그런 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하나라도 더 붙이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지 않을까 해서 챙겨봤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야, 오전에는 한방눈이 내리다가 지금 비가 오네. 야, 이거 밤에 얼겠다. 아, 이제 눈이야. 폭설이네, 폭설. 스노타이어가 관건이야? 아니, 스노타이어 갈 수 있는데 이제 와, 안 돼 있네. 안 된다. 이거 내려갈 수는 있는데 내려갔다가 길이 잘못하면 못 올라온다니까. 와, 비상도 밝혀. 보이시죠? 저 차도 내려갈 수 있나 보러 오는 건가? 아닌가? 예, 내려갈 수는 있어. 아니, 이 차도 이리로 내려가야 내려가나? 안 내려가네. 아니, 지금 내려가는 건, 야, 미소라, 여기 어딘지 알아? 어디? 문막로지. 스키장? 아니, 문막로지야. 스키장이 아니고. 도장. 아니, 올라올 수는 있어. 근데 온, 지금 내려가서 구경하고, 바로 올라와야 돼. 이거 내려진다면은 올라오기 힘들다. 와, 이거 봐, 대박이다. 텐트 멀어졌네. 엄마지시 눈량이 많아서 이게 어제 쳤는데도. 어제 치지 않아서도 멀어졌어. 대박이다. 와, 근데 눈 오는 날 텐트 친 거고 멋있긴 하다. 와, 완전 하얀 백사장 같다. 무서워. 여기서 놀다가. 아니, 오늘은 이렇게 놀다가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놀다 갈 거야? 어? 놀다 갈 거야? 아니, 이거 그 구경만 하고 간다고. 아니, 저기 빨리. 레어 텐트 무너졌네. 와. 이거 알바퀴였네, 이것도. 아, 진짜 알바퀴는 하면 안 돼요? 그죠? 벌 받는 거지, 뭐. 구분도 안 된다.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고 가. 이건 뭐냐? 아. 저거 뭐야? 이게 진짜 양심 없다. 자기 짐을 여기다가. 짐이야, 짐. 짐을 놨었는데 무너진 거야. 야,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런 것도 알바퀴지만 알바퀴인데 이건 무너지겠네. 이제 곧 무너지겠다. 이것도 다 알바퀴야. 딱 봐도 아, 진짜 알바퀴 더 휜 거 봐. 알바퀴였다. 응. 어땠어? 저런 게 알바퀴가 아닌가? 어? 저건 그렇지. 저거는 옆에가, 저거는 옆에가, 그치, 옆에가. 그렇지. 위에만 쌓여.
우리 캠핑카도 알바끼 많아. 아, 나는 캠핑카는 생각 없다고 생각해. 아, 캠핑카는 그래도 그나마 좀 유관상에서 나쁘지 않은데. 버리고 가니까 문제. 그래서 텐트는 망가지면 수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지. 그치, 수거를 안 하지. 그게 싫다는 거지. 아, 저건 이건 쳤어, 이거. 멋지다. 와, 이거는 알바끼다. 가려내는 거야. 이건 알바끼다. 저것도 쳤네. 이건 알바끼인데 이게 TP라 버티는 거야. 역시 알바끼는. 그럼 우리도 버텼을까? 너랑 디스크 쳤으면? 이거 알바끼 아니네. 이거 저기 지금 걷어냈네. 아무튼 역시 TP 텐트는 튼튼하다. 결론은 개인의 잠복 텐트가 아니야. 이런 캠핑카도 부럽긴 하네. 와, 저 불멍하는 거 봐. 상남자다. 저 텐트 진짜 크지? 저 텐트 진짜 튼튼해. 저거 진짜 크다, 저것도. 저기는 이제 와갖고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멋있다. 좋다. 여기 길 맞아? 여기네 길. 와, 길. 아, 여기가 길이네. 눈 이렇게 내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우린 셋이야. 못해. 너무 귀엽다. 근데 이런 조그만 거 오두막으로 생겨가지고 나무로 된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눈 내리니까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아? 평지라서. 평야라서. 아. 그치? 굴곡이 없으니까. 트레일러도 멋있다. 집에 있기는 아까운 저거였네요. 나오긴 잘했다, 그치? 이거는 내가 알지만 이거 알바끼야. 그래? 연봉까지 적어놨는데? 이건 전부터 계속 있었어. 이것도 폴대가 점점 휘고 있네. 아저씨는 진짜 남들 저거 찢어낸 거라 아니구나. 응. 이거는 오늘 와갖고 찢었네. 가. 멋있다. 다 취향이 있겠지. 근데 알바끼는 욕먹어야 돼. 아, 저 캠핑카 저거네. 이건 무너진다. 이거 무너졌어. 이미 부러졌어. 폴더 뒤에 나갔잖아. 아, 진짜? 부러졌어 이미. 저 뒤에가 나갔어. 아, 그러네. 끝났어 이미. 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우리? 걸으면서 돌고는 싶은데. 와, 램. 램이 눈 밑에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네. 아, 진짜 멋있다. 이게 진정한 남자지. 와, 우와, 저 봐. 와,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여긴 차박하네. 요번에 치신 거고. 분별을 해. 야, 이거는 거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눈놀이 만들러 갈 건데 여기서 더 있으면 못 나가니까 저기 공원으로 가자. 야, 이거는 캠핑카하고 이것까지 토탈 알바끼를 하셨는데 무너졌네. 뭘로 나가야 돼? 벌 받은 거 좀 안타깝기도 하네. 여러분, 일단 알바끼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올라가지? 자, 일단 저희는 안전한 데로 갈 거고요. 눈은 많이 오고 멋지긴 멋지고
알바끼는 나쁘고. 응. 너무 안타깝지만 얼른 철수해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버리고 가면 진짜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속도가 나야 돼. 슈. 오케이. 잘 올라가네.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놀아도 되겠네. 어? 놀아도 되겠어. 아니야. 얼면 안 된다고. 이거 저녁 돼서 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 없는 거야. 이제 사고는 한순간에 난다. 아무튼 오늘은 문막 놓지 말고 다른 안전한 공원에서 차크닉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고요. 안에서 스텔스 하면서 밖에서 눈놀이도 하고 오늘은 그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이쁘네요. 진짜 눈 많이 오니까 정말 해외에 온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눈이 내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약간 비가 옵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네. 여러분, 날씨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기 멀리서 또 30-40분을 달려왔고요. 차는 똥차가 됐습니다. 네. 야, 새 차인지 얼마 안 됐는데. 미술이 저기 밑에서 노는 동안 잠깐 스텔스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뱅크 산 이래 난방 기구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오늘 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고 있나요? 우와. 눈오리만 계속 실패하는 중이야? 그래? 이야, 귀여운데. 이거 곰돌이하고 이거 공룡이네. 엄마, 눈오리 실패. 아, 다시 해야 돼? 엄마, 내가 해볼게. 귀엽네. 야, 미솔 안 춥니? 엄마가 풀어가지고
진열할래? 아니. 멋진 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뒤에 시트. 이거 봐. 우와. 잘했지. 미치겠잖아. 우와. I am my heart's only owner. Or at least I used to be. Cause now a wildfire is raging deep inside. And my heartstrings are pulling like the tide. The match that drew a spark was a single stolen kiss. And if that ain't love, I don't know what is. 멋진데 가기 차려도 되겠는데? 뭐? 얘네들 먹이? 어? 동그란 거 만드는 거 있어. 아, 갖고 올게. 이런 어른들을 이렇게 어른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아, 내가 동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채울 때 동전이면 이렇게 더 구멍이 나서 채우기에 쉬워요. 더 구멍이 나면 더 채우기가 쉽거든요. 혹이 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톱으로 그리면 더 구멍이 나요. 꿀팁! 배달해드릴게요. 자기 집에 갔었대. 어우 미끄러 왔다. 손이 얼었어요. 이렇게 여기 내려놓고 자, 손이 안으로 가만 있어봐. 아, 가만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번 양말 빼줘. 네, 한번 봤어. 이거. 따갑지. 어디 그렇게 없나 보네? 그게 아니고, 손이 차가워서 얼은 거야. 얼른 가까이 가서 쬐, 이렇게. 가까이 쬐. 아빠 이제 먹으러 가봐. 그래. 오징 먹으면서 하자. 아, 손이 꺼? 약간 찝찝해. 물티슈로 닦아줄게. 아빠 앞에 물티슈. 우선은 정리하고 엄마 들어와. 엄마 여기 될 때? 오케이. 우리 재밌게 놀고 들어왔습니다. 미술이 손이 얼어서 이렇게 꼼지락 매트 USB 매트 갖고 왔어요. 아, 이런 작은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로. 이거에 집중하세요. 이거. 이제 따뜻해질까? 기다려봐. 됐다. 강으로 해놨어. 따뜻해질까? 이거 봐. 하면 안 돼. 여기다 이제 적고. 우리 아빠가 따뜻한 오뎅을 해주겠어요. 맛있다. 과자도 맛있고. 그때 3분의 1로 따온 거 아니었어? 그렇죠.
잘 받았어. 오, 이게 1000ml인데 500ml씩 먹을 거야. 딱 맞아. 많이 먹어요. 맛있다. 맛있지? 밖에서 먹는 오뎅이 맛있나? 짜잔. 오늘도 스트레스 오뎅입니다. 여러분, 저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파워뱅크 구입하고서 이제 250와트짜리 히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 히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아실 겁니다. 저전력 히터 해서 제품들 많이 나오죠. 이 히터만 켰을 때에는 여기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따뜻한데 전체적인 공기가 따뜻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팬 히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풍기 보이시죠? 이 미니 선풍기를 저 어차피 히터 같은 경우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이슈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전기 히터에다가 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 바람이 저 안에서 이제 살짝 달궈져 가지고 다시 반사돼서 공기가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전체가 따뜻합니다. 지금 아무리 못해도 팬히터라고 하는 전기용품을 쓸 때 전기로만 돌리는 팬히터는 못해도 500와트 이상은 써야 되는데 250와트의 히터를 활용하되 무선 선풍기를 씌워가지고 팬히터 같은 그런 이제 공간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상 써봤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좀 실용성이 있고 대신 이제 일반적인 등유나 가스 히터를 쓰게 되면은 가스 팬 히터를 쓰게 되면은 그 전기 소모량이 훨씬 더 적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저전력 히터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풍기를 쓰면 공기 전체가 차박할 때에는 좀 따뜻하게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제 경험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파워뱅크가 제가 2000W죠. 그러면은 250W로 해서 쓰는 이 히터를 썼을 때에는 한
하나, 둘, 셋, 넷, 8시간. 네, 8시간 쓸 수 있어요. 1000W가 4시간 쓰죠. 8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틀어놓고 취침을 한다고 해도 하룻밤 자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또 전기 충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룻밤 잘 수 있는 전기 히터로 생각하면은 정말 괜찮지 않나. 전기 히터, 전기 팬 히터로 하룻밤 자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500W 넘어가면은 2시간 만에도 1000W, 4시간 만에 다 소진됩니다. 근데 이제 250W 갔다가 다 데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극한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구성은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 폭설도 왔고 눈도 많이 왔고 영하 한 2, 3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입장에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대신 텐트가 아닌 스텔스 차박 안에서 이렇게 쓰시면 효과적이다. 이런 걸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나름 고민했는데 성공적입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뒤에 그 3열 벨트 천장에 붙어 있는 거에다 이렇게 또 등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해 먹었어요. 스트레스 하면서 여기저기 달아도 보고 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도한 거에 가장 성공적인 건 요 히터랑 선풍기 세트네요. 다음에 요거 활용했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쌍은 스트레스를 할 때 참 좋다는 거 직접 느낀 거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요 아니면 먹어요? 꼭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기 싫어? 너무 가까이 있어. 듣지 마.